자, 건담. 애증의 건담. 아, 이게 참 오래 걸렸네요. PG 자체가 검색해보니까 전문가분들도 한 10시간은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보셨다시피 저는 뭐 한 개 반을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4일 걸렸습니다. 오정현 씨랑 이틀 꼴딱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아직 스티커도 다 못 붙인 상태고, 요 무기들도 제가 따로 만들었고, 이 친구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하루 몇 시간씩 와서 또 이틀 더 걸려서 총 4일이 걸렸습니다. 오늘 리뷰까지 하면 5일 만에 컨텐츠 하나가 나오는 거네요. 행복하다. 예. 개인적으로 건담 뭐 매니아다, 건담 덕후다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건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담 시드 전편 다 봤고요. 건담 시드 데스티니 그리고 더불어 건담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니콘 건담도 지금 정주행 중인데 22편 정도가 나와 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여기 건담의 포인트는 사이코 프레임이 있어서 유니콘 건담에서 디스트로이어 모드로 변신이 된다라는 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똑같고요. 뿔 정도 다르고 카라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좀 조금 다르고 무장만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려도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기만 좀 다르니까 무기를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이 친구들 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친구는 탄창이 들어가 있어요. 탄창은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똑같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벤신 오르는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를 앞에 이제 꽂아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를 빼서 여기 하나가 이제 돌려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돌려서 끼워주고 돌려서 끼워주면 구멍이 하나 보이죠? 여기 이제 나가는 듯한 총알 모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고 얘가 요렇게 딱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탄창 그리고 요런 소체들은 다 요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요거를 이용해서 벤신 오른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꽂을 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꽂아서 뭐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빔샤벨은 어떻게 쓰느냐, 여기를 열어주면은 여기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쫘앙 하면 이렇게 쫘앙 해서 여기에 홈 그리고 여기에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네, 빔샤벨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할 수가 있고요. 암드 아머도 아주 크게 있네요. 그쵸? 이 친구랑 요거랑 이제 차이인 거예요. 요게 이제 암드 아머가 좀 작은 거, 큰 거 두 개 있다라는 게 차이점. 또 여기에 이제 중구장이 하나가 더 달렸다라는 또 차이점. 이 친구는 날개가 조금 더 크게 달렸고, 방패가 좀 더 큰 대신에, 유니콘은 방패가 좀 작은 대신에 아주 뭐 기가 막힌 캐논포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하나 들었고, 뭐 요런 총까지 또 더 들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와. 굉장히 많이 무릎이 구부러진다는 거. 그리고 무릎 구부릴 때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런 이제 가동 범위를 보여주는 거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목 자체의 움직임 그리고 팔 자체는 뭐 어느 포즈나 가능한 게 바로 이 건담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와, 우와, 어머 유연해. 오, 잘했어요. 얘 이렇게 했는데 야 팔이 반대로. 아우 징그러. 자, 뭐 이런 식으로. 유니콘이 어우 뭐 그냥 뭐 쭉쭉 빠지네요. 자,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현 씨가 조립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변신도 안 될 것 같아. 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변신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서를 조금씩 보고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쉽지는 않은 험난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2단 변신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 프레임 이제 처음에 디스트로이 모드 확장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켜지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에게도 정말 큰 도전입니다. 네, 이건 뭐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벤시노른의 헤드입니다. 일단은 뿔이 유니콘 건담이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더 뿔이 화려하게 나 있고요. 요거를 변신을 시키는 방법은 일단은 얘를 살짝 열어주고요. 얘를 살짝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얘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건담 얼굴이 나오죠. 건담 얼굴이 나온 상태에서 얘를 아예 밀어주고요. 건담 얼굴이 조금 뒤에 있죠. 앞으로 밀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탁 해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뿔이 딱 열리면 건담 얼굴이 확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유니콘의 얼굴은 안으로 넣어주고 닫아주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닫는 게 아니고 얘를 돌립니다. 돌려서 딱 꽂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벤시 노르네 얼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얼굴 자체의 변신이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얘를 밀어줘서 얘를 당겨주면 닭뼈슬처럼 하나 더 나오죠. 그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저기도 닭뼈슬 하나 빼주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얼굴을 꽂아주면 팔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은요 쉽습니다. 뭐 요거를 그냥 살짝 당겨주면은 이렇게 열리면 같이 이렇게 막 분해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이런 사이코 프레임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도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면요 어떻게 됐냐 요렇게 되면 팔은 끝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얘를 이제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를 탁 뒤에도 이런 식으로 열어주면 이쪽 팔 완성. 반대 팔도 이런 식으로 딱 당겨주면 이렇게 더 늘어나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열리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몸통을 좀 늘려야 되는데 몸통은요 일단 얘 살짝 빼고요. 요거를 살짝 열어주면 얘가 몸통이 딱 사이코 프레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쫙 잡아 당겨줍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들어 올려주게 되고 이렇게 여기서 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얘까지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와 얘들도 여기를 내려주고 여기는 뭐 그냥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얘까지 딱 내려줄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얘도 열어주고 여기를 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쭉 밀어주면 여기도 사이코 프레임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다리 얘를 살짝 밀어서 이렇게 딱 들어주고 닫아주면 여기 사이코 프레임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또 얘를 늘어주고 얘를 쭉 끌어올려줘요. 끌어올려서 잡은 상태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밀어서 탁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와있고 이 친구도 뭐 빼서 다리를 쭉 늘린다고 하는데 늘려보면은 계속 쭉 빠지더라고요. 전 안 늘릴게요. 안 늘리고 얘만 밀어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고정해주면 네, 아까와는 사뭇 다른 네, 다리가 되고요.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 얘를 밀어서 이 안쪽에 있는 감춰져 있는 사이코 프레임들을 다 빼주면 됩니다. 약간 뭐 잠자리 알기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들도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열려서 얘도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고요. 각각 다 열려져 있는 애들을 조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키가 커졌어. 팔까지 좀 펴주면 우와 키가 얼추 비슷해졌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펼쳐서요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걸어주면 간으로 그렇죠. 멋있나요? 얘는 이렇게 열어줍니다. 여기를 그냥 쭉 당겨줍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얘도 열어주고 얘도 열어주고 여기도 열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열어주면 멋있는 암담어 D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 이렇게 꽂으면 되고요. 이렇게 닫아주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꽂으셔도 되고 그리고 얘를 뽑아서 여기를 바꿔주면 돼요. 요거를 얘로 바꿔주면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깊숙한 데다가 야, 오 등침이 많이 나가지고 건담 안에 콕핏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면 이 안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멋있죠? 이렇게 해서 딱 열려져 있고 닫을 때도 이렇게 해서 쫙 하면 탁. 제가 이거 이제 무장하고 하는 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드리고 유니콘도 변신을 한번 시켜봐야죠. 와 나 유니콘 이거 너무 걱정된다. 여러분 변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정현 씨가 만든 거라서요. 여러분 뭐 조금 이해는 해주세요. 제가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상훈아 즐겁게 해. 어? 재밌잖아. 이 허리는 왜 이렇게 갈라져.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살짝 벌려주고 얘를 이렇게 들어서 돌려주고 안 돌아가면 그냥 빼면 돼요. 빼놓고 건담도 되게 잘생겼네. 건담의 얼굴이 등장을 하죠. 오 됐다. 여기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헤드 완성이 됐고요. 자 똑같이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요거 이제 펼치는 부분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것도 재밌고 여기도 아까 여는 거 안 보여드렸는데 얘한테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여기도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팔도 마찬가지로 살짝 열어줄 수. 오! 여기가 잘 빠지네요.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해주세요. 나 처음 만들잖아. 하필이면 건담을 왜 변신까지 시키는 PG로 했을까? 유니콘으로. 오! 오! 변신이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그냥 오정현 씨한테 던져줄 거예요. 자, 이것도 당겨주면 당겨주나요? 그렇죠, 나오십니다. 뭐 이런데 다 무장이 되어 있죠. 뒤에 등짐 두 개, 그다음에 요 양팔에 두 개에서 네 개가 되어 있어요. 잘 안 열리는데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열어주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갑니다. 여기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내려주고 여기 이제 사타구니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 내려주고 내려주고 여기도 들어주고 내려주고. 얘는 또 왜 안 내려가니? 이렇게 내려주고 다리가 빠진 김에 내려다 놓고 살짝 들어서 올려서 내려주고 딱 꽂아줘요. 이게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얘는 소름 끼칩니다. 정현씨가 여기를 이제 끌어당기는 여기 사이코 프레임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안 넣었어요 지금. 분명히 저기에 뭔가 부품이 나와있겠죠? 여기도 그랬나요 또? 재밌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벤시처럼 이 부품 사이코 프레임 노란색 부품처럼 여기 핑크색 부품이 나와야 되는데 정현씨는 두 개 다 넣지 않았네요. 안에 지금 다 비어있어요. 하체 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유니콘은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들어서 얘도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열리죠. 열린 상태에서 얘 마지막에 한 단계 더 나갈 때 가는 건데 미리 다 해볼게요. 해놓고 여기도 콕핏이 열립니다. 여기는 콕핏을 열면 사람이 타고 있죠, 그쵸? 네. 우와. 오! 손톱이 나갈 뻔했어요.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확실히 유니콘 건담 자체가 색깔이 흰색에 핑크색이라서 또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되면 와, 물론 다리 쪽에 사이코 프레임은 빠졌지만 유니콘 건담 와 멋있는데요. 정말 힘든 대장정 건담 PG였습니다. 건담 PG 유니콘과 벤시 노른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